자, 오늘은요, 저 보호망이 비갱신형 그리고 정액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2의 실손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즘에 난리도 아니에요.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보험료가 정말 많이 인상되는데요. 이번에는 보험료 인상이 없는 그리고 갱신형, 비갱신형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갱신형을 가입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보장이 되고 실손보험처럼 뭐 3년, 5년이 아니고 20년 이후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그런 제2의 실손보험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대박이에요. 상해 질병치료정금, 네, 보호망이 적극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해 질병치료정금. 자, 1세대 실손 한 번 갱신할 때마다 직전 보험료의 두세 배 이상 인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 52년생 2009년도 100%짜리 3만원에 가입했죠. 실제예요. 하지만 14년도에 5년 지나서 89,000원, 15만원, 지금은 30만원. 근데 앞으로 더 많이 인상되겠죠. 아직 보험을 유지해야 나중에 아파트에 써먹죠. 근데 이게 50만원 되면, 4,50만원, 50만원 되면 누가 가입해요? 절대 가입 못한다는 거죠. 80년생 6,000원짜리가 15,000원, 28,000원, 6만원. 지금 2024년도. 근데 29년도 되면 거의 10몇만원. 근데 정작 노후 때, 40대, 50대, 60대 되는 20-30만원, 30-40만원 훌쩍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1세대는 우리가 2009년 9월달까지 가입했죠. 약 820만명. 2세대는 1900만명. 3세대는 956만명. 4세대는 232만명. 그런데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인상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2030년까지 보험료가 가파르게 인상된다고 작년, 재작년도에 보험통신, 보험신문에서 글이 나와 있다는 거죠. 아, 유지하자니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부담되고 지금도 부담되는데 앞으로 계속 보험료가 쭉쭉쭉쭉쭉 올라가니까 더 많은 부담이 되고, 두 번째는 해약하자니 병원비에 대해서 부담되고 갈아타자니 자기 부담금이 많이 생기고, 도대체 말이야 방구야 어떻게 하는 뜻이야. 그래서 오늘 저 보호망 비갱신형 그리고 정액형으로 보험료 부담이 없는 비갱신형 정액형 실손보험에 대해서 그 이름하여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약자로 상질치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보장 범위는 가장 넓고요. 보험료는 20년 동안 고정이에요. 물론 30년나 30년 만기, 50년나 50년 만기 이런 정기나 비으로 비갱신형도 있다는 거죠. 자, 면책조항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타사는 아직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임신, 출산, 정신과, 선천성, Q코드, 요양병원, 한밤병원, 치과 올 리스크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는 왼쪽에 있는 이런 문구가 없어요. 하지만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및 이런 부분들 혹은 고의 이런 부분 아니면 모두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타사 같은 경우는 상해 질병치료정금, 내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병원비 영수증 모아서 100만원부터 되는 회사가 있고, 유병자나 또 다른 회사 같은 경우도 200만원부터 보상이 되는 회사가 있어요. 하지만 급여 부분, 비급여까지 합치면은 100만원, 200만원 훌쩍 넘기겠지만 급여만, 급여부터 보장이 되다 보니까 50만원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50만원부터 약국 영수증이든 병원비 진료비든 급여 부분만 모아서 50만원부터, 그래서 올 리스크 보장이 되고요. 50만원부터 보장이 되고 할인까지 되고 건강체 고지도 할인이 돼요. 업계 유일하게. 그리고 거기다가 1,000만원 이상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병자도 50만원부터 보장이 되고, 유병자라 뭐 표준체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면책조항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표준체랑 똑같이 들어가져요. 단지 보험료만 좀 더 인상이 될 뿐이에요. 면책사항도 없어요. 네, 그리고 20년 갱신, 30년 갱신 똑같이 들어가고요. 역시 5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혹은 50만원짜리부터 되는 것도 있지만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하면 100만원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으로 매년 리필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없이 매년 5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보장받아도 매년 무사고 시 보험료 할인까지 돼요. 그래서 내가 365 가입했다가 보험료 청구 안 했어요. 그 315, 325, 335, 345, 355로 보험료 할인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갱신주기 3년, 10년, 20년, 뭐 50년나 50년 만기. 근데 비갱신형은 표준체밖에 안 됩니다. 타사는 5년, 10년, 15년, 20년, 10년 갱신형이 있지만 3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비갱신형은 한 화밖에 없다. 그리고 요양병원이랑 정신병원이 유일하게 보장이 돼요. 타사는 다 안 되지만. 그리고 연간 1회, 최초 1회로 보장이 되고 타사는 연간 1회만 되죠. 그리고 무사고 시에도 매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타사는 안 된다는 거.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50만원 구간. 하지만 타사는 100만원이나 200만원 구간부터 되고 그리고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100만원부터 1000만원은 이제 오테노나 305, 355 이런 간편보험에서도 가능하지만 타사는 355만 된다는 거.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그러니까 20년 갱신 무사고 시에는 14,144원으로 타사보다 보험료도 저렴하고 갱신폭이 적다는 겁니다. 자, 연간 급여 의료금 50만원. 네, 임신출산 우리 여성분이라면 결혼하면 임신출산하죠. 초음파, 제왕절개, 임신성 당뇨, 성조숙증 다 돼요. 한의원, 치과, 탈모, 각종 호르몬, 미용, 치료 목적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약제비 타가지고 병원비 영수증 모으면 모두 다 보상이 되고 각종 물리치료로 한의원 한마병원 가서 요즘에 또 한의원의 첩약, 보신용 보약도 이제 의료보험 적용이 되잖아요. 급여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 3, 2실 모두 다 급여 부분. 1인실은 특실, 1인실은 비급여예요. 하지만 2, 3, 2실은 우리가 거의 급여로 의료보험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은근히 많이 급여 부분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실제 고객이에요. 두통으로 인해서 MRI 찍었어요. 32만 8천원 나왔어요. 봐보세요. 여기 급여에, 여기 급여, 급여에 본인 부담금 얼마죠? 32만원. 네. 그리고 약값도 얼마 나왔어요? 2만원.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이 모두가 34만원 병원비가 나온다는 거. 비급여는 없잖아요. 비급여는 없지만 그래도 급여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위 대장 내시경 검사 후에 대장 용조 한개 제거하고 위염 증상 보여서 헬리코박터균 검사로 인해서 31만 3,700원 중에 21만 2,200원. 그래서 봐보세요. 급여 부분. 급여가 은근히 많이 있다고요. 비급여만 되고 급여 안 된다는 그런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급여가 은근히 많다는 거죠. 환자 부담금 20만 7천원. 결막 염으로 동네 안과 병원 가서 상급 종합병원의 정밀검사 추천받아 검사를 시행했는데 20만 7,100원이 이 부분이 급여 부분에 포함이 돼서 50만원 영수증을 모으며 50만원처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 가서 고주파 치료 받았어요. 병원비 얼마? 28,600원. 우리가 여기 보시면 급여랑 비급여 있잖아요. 그 비급여는 안 된다고 했어요. 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그다음 전에 본인 부담금 이 두 가지가 같이 보장이 되죠. 그래서 통원 시에 본인 부담금 없이 28,600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비급여가 된다고 그랬고 급여가 안 된다고 급여만 되고 비급여는 안 된다고 해서 급여에 대한 부분들 우리 많은 분들 급여만 된다고 해서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가입 안 하거든요. 급여가 은근히 많아요. 의료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급여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손가락 골절로 엑스레이 찍고 핀 삽입 후에 깁스 치료했어요. 17만 3,510원. 이 부분들도 모두 다 보상이 되고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는 정신병원 행동장애 1,757원. 네, 이 부분들도 다 보장이 되죠. 네, 다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 네, 다 보장이 되다 보니까 네, 여기 보시면 네, 1,757원이 아니죠. 175만 7,230원.
네. 그래서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도 모두 다 한화만 된다는 거. 타다는 요양병원, 정신병원이 아예 면책이에요. 자, 요양병원. 요양, 노인 요양에 30이 입원했어요. 급여 부분이 82만 8천 원 나왔어요. 네, 여기 보시면. 82만 8천 원. 1년이 약 993만 6,240원 나왔어요. 1년이. 그러면 어떻겠죠? 한화에서는 유일하게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이 된다고 했으니까 1년에 993만원 나왔으면 거의 7만원 더 보태서 1000만원 나왔으면 1000만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대박이지 않을까요? 실손보험에서는 치질이 보장이 안 돼요. 치질 수술한 실제 환자예요. 여기 보시면 치질에서 급여 부분 얼마 나왔죠? 100만원 나왔어요. 이 모두가 100만원 나왔기 때문에 상해 질병 치료증금에서 10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맹장에서 총 본인 부담금은 160만원 정도, 급여가 160만원. 역시 이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상해 질병 치료증금 가입했어요. 내가 3월달에는 치질, 4월달에는 맹장했어요. 이거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260만원, 270만원. 270만원이니까 어떻게 했죠? 200만원 구간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2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자, 실손보험 가입을 했어요. 실손보험 가입했으면 어떻게 되죠? 항문질환 면책이에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맹장은 100% 보장이 돼요. 160만원 받았어요. 160만원 160만원 받고 끝이에요. 하지만 상해 질병치료증과 같이 있으면 200만원 네, 200만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합이 367만 991원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어떤 보험으로?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으로. 두 번째, 4세대 실손 가입했는데 여기서 항문질환 급여가 80% 보장이 돼요. 항문질환은 1세대는 보장이 안 되지만 2세대, 3세대, 4세대는 급여 부분만 보장이 돼요. 맹장수술 급여 80%, 비급여 70%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됐으면 211만 9천원 정도. 하지만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저렴하게 2, 3만원짜리 가입이 되어 있으면 200만원 플러스 알파로 나오기 때문에 무려 얼마? 419만 3,757원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액형 실손보험 100만원 구간별로 그 50만원부터 보장이 되고 유일하게 하나만 5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네. 세 번째는 면책이 없어요. 타사는 뭐 91년 미만시 50% 진단비처럼 그리고 뭐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 한의원, 한마병원 보장이 안 되지만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상질치유 위로금은 모든 병원, 요양병원, 그다음에 심지어 정신병원, 치과, 한의원, 한마병원이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매년 리필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저 보험왕이 생각을 해 봅니다. 뭔지 아시겠죠?